실제 가치를 살펴보고 주식을 사면 저렇게 들고 가도 걱정이 안 된다. 깡통 날 일이 없거든. 주식이란 놈은 어떨 때는요, 기업의 가치보다 늦게 반응하기도 하고, 그죠? 현대차는 기업의 가치보다 늦게 반응하죠. 주가는 먼저 갔잖아요. 기업의 가치는 지금 실적이 이번에 1분기도 또 부진한데, 또 왜 나가냐? 아, 좋아질 거니까.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현대차가 적자를 했다. 최악이잖아. 그럼 이제는 뭐야? 좋아질 일만 남았잖아. 먼저 반응하기도 한다. 늦게 반응하기도 한다. 주가는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주식 투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사고의 유연성과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까지 함께 한다면 매력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려면 기업의 현재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은 여러분이 실적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물론 주가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는 기업의 가치를 수렴하기 때문에 평균이기하니까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면 당연히 주가는 기업의 가치를 따라오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건 누구예요? 바로 실적이잖아요. 그런데 실적은 필요 없다. 돈 벌든가요? 잘 벌어져요? 부실 종목 사서 깡통 나지요? 감자 당하지요? 실적이 부진하니까 갑니까? 한국전력이 실적이 좋으니까 가나요? 차트 때문에 가나요? 천만에요. 실적이 나빠서 기업의 가치가 커지질 못하니까 주가가 못 가는 거예요. 앞으로 기업의 가치가 더 커질 것 같으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주식 투자는 그래서 실적은 주가의 영원한 친구며 테마라고 제가 불렀죠. 주식 투자는 기업의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거죠. 맞아요? 주식 투자는 장기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기업에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해서 기업의 성장 과실을 공유하는 거죠. 근데 기업이 성장하지 않는 기업에 여러분은 투자하잖아요. 로사님 어서 오세요. 아, 팔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안 팔길 천만 다행이야. 그죠? 몰래 자르려고 그랬는데. 그럴 때부터 올라가. 그죠? 시장에서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되는 종목은 항상 하락에 대비해야 되고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되는 종목은 매수 타이밍을 고려해야 된다. 기업에 속한 업종이 침체기라면 한 번 더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대기업이라고 무조건 좋을 것이란 편견을 버려라. 그죠? 기업을 평가할 때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될 건 뭐냐? 그 기업이 앞으로 돈을 잘 벌 수 있느냐 여부예요. 기업이 왜 있는 거예요? 돈 벌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돈을 잘 벌지를 봐야지. 뭘 봐요? 차트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안 봐도 돈만 잘 보면 여러분 주식 돈 벌게 만들어줘요. 그게 기업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차트로만 뭘 대응하려고 그러니까 부실 종목을 못 골라내잖아요. 아, 전문가님 왜요? 그랬더니 아, 전문가 방에서 3개월 공부하고요. 종목을 샀습니다. 다른 전문가 방 갔더니 아, 전부 다 비싸다고 다 잘라버렸대요. 아, 그래서 1년 지나고 났더니 아, 세상에 5명을 거쳤는데 아유, 자 잘라서 7,500 손실 보고 왔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잘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문가 종목은 다 올라가서 더 큰 수익을 내주고 있어요. 속이 터져가지고 다시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기업을 평가할 때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될 것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돈 버는 게 중요하다.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이라면 투자자에게 가장 좋은 기업이고 가장 좋은 투자처인 거예요. 그러므로 국내 주도 산업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과 구조조정, 합병, 정부정책 등을 한 달에 한 번씩은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야 되잖아요. 자, 시장에 어떻게 미세먼지 대책은 추경예산에서 장기적으로 그 기업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 나가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런 기업을 매수했더니 진짜 수익을 크게 주지요.
자신이 투자하고 있지 않는 업종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자, 볼까요? 코엘피션이 기업에서 시장 가치와 실제 가치는 다르다. 기업의 시장 가치는 시가총액이고 기업의 공정 가치는 자기 자본이다. 투자에 대한 기본 개념이 정립하지 못해서 단기적인 수익에만 매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단기적인 수익에만 그냥 쩔쩔쩔쩔 매고 조금 수익 나면 빨리 잘라 먹어야 되고 그저 올라가는 꼴을 못 봐. 가속도님도 어서 오세요. 올라가는 꼴을 못 봐. 그러니까 큰 수익을 매일 못 내는 거예요. 이격 나면 다 또 잘라줘. 그러니까 뭐 100%, 200%, 300%, 500%를 들고 갈 수 있나요? 여러분이요? 아마 질문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100% 이상 수익 내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나오겠죠. 자, 뭐예요? 끊임없이 상승하는 주가를 쳐다보면서 300%가 넘게 수익 났는데도 쳐다만보다 이격 났다고 자르고 뭐 했다고 자르고 다 없지 뭐. 자, 아직까지 이거 지금 300%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 3번 한번 눌러보시죠. 장기로 이렇게 3년에서 5년 들고 가랬더니 다 잘라버려서 없어. 안 간대. 기업의 가치는 평가하지 못하고 안 간대. 자, 이거 보유하신 분 3번 눌러보시죠. 300% 이상 들고 가는 사람 있어요? 전문가가 300% 이상 들고 가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잘라서 없죠? 이렇게 들고 갈 수 있으면 여러분이 대박이 나는 거예요. 다른 게 안 옮겨도 되잖아요. 종목이 많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정배열로 가고 있는데 왜 잘라요? 어디까지 간다고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한 여러분은 강력하게 보유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투자에서 이기는 길이다. 정말 무섭다. 그죠? 어떤 이 무료 방송하는데 대본에 그러더라고요. 스트리밍, 금요일날 스트리밍 방송하는데 어떤 분이, 아, 누구누구 저기요. 그죠? 개인 큰 손이 팔았대요. 아, 팔거나 말거나.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판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냐. 본인은 수익이 많이 나서 팔았나 보지. 우리 유료원들은 여기서 작년 2016년 10월 15일부터 매수해서 지금까지 매도 사인을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그냥 들고 가라. 돈을 너무 잘 번다. 그럼 기업의 가치를 믿고 여러분은 강력하게 보유하고 가라. 몰래 자기네들이 자르는 한이 있어도 템플턴은 안 자르지요. 아직 가고 있으니까. 우리 유료원들은 이 말이 이해가 가요. 처음 오신 무료방에 오신 분들은 이 말을 이해 못합니다. 정말 무섭죠. 어떻게 해요? 이게 여러분이 정말 기업에 동업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수없이 무료 방송을 들어보시겠지만 이렇게 300% 이상씩 들고 가게 만드는 사람이 거의 있을까요? 저는 볼 데 없습니다. 다 잘라서 이경락도 잘라서 없죠. 본인들이 흔들려서도 자르고 대머리 흔들리잖아요. 아, 저 정도로니까 흔들려서 자르고 또 전문가는 또 전문가들이 이격 났다고 자르고 그죠? 그래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료원들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안 팔고 대단하지요. 그러니까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이 없잖아요. 주식 투자라면서도 뭐가 걱정이 있어요. 전문가님 마음이 불안해요. 뭘 불안해요? 그러니까 어제도 10시 반에 끝났는데요. 8시 반에 하면 10시에 끝나야 되는데 아니 질문 계속 들어오면 그걸 다 받을 때까지 질문 없을 때까지 하다 보니까 막 10시 반씩 막 30분씩 막 질문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아니 두려움이 없어요. 떨어질라 정관 이거 자를까요? 걱정하지 말고 들고 가요.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질문할 수 있는 방이다. 늦게까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받고 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나가는 방이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2시간씩 하니까. 그죠? 여러분이 어떤 식의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시커먼 제가 추천해서 갔더니 제가 추천한 종목들은 다 잘라버리고 다시 가서 어떤 전문가하면 다 잘라서 다른 거로 쟀더니 전부 부실 종목 사가지고 손실 나고 다섯 명을 거쳤다가 다시 왔대요. 참, 아유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또 왔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유 다 잘라줘가지고 잘랐더니 1년 지나고 지나가 버렸더니 제가 2017년 8월 7일에 런칭 방송을 해서 지금 올해 8월 7일이면 2년이 돼갑니다. 시컨 초반기에 살았더니 지금 2년 돼가는데 1년 반 만에 다시 오신 거예요. 초창기에 들어왔다가 3개월 공부하고 나가서 종목을 사서 잘 들고 갔으면 되는데 아니 시장이 폭락한다고 다 잘라버리고 나서 다시 지나가서 1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아니 템플턴 종목이 다 올라가 버렸네. 이 사람이 이제 7,500만 원 잃었대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왔다고. 요즘은 수익 나서 지금 마음이 편안합니다. 좋은 종목이니까 팔지 않아도 되고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투자를 가야 됩니다. 저 어디까지 갔나요? 자, 이게 평균 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많은 이제 들었을 거예요. 평균 획이란 말을.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주가의 평균 획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의 평균 획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주가의 평균 획이면 여러분이 줄을 그어놓고 주가의 평균 획이니까 올라갔으니까 떨어져야 된다? 그건 아닌 거예요.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자, 휠라코리아가 나간다고 해서 이것이 주가의 평균 획이면 뭐 여기다 평균 줄을 져가지고 갔으니까 떨어져야 된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뭐의 평균 획이다? 기업 가치의 평균 획이라는 거예요. 또는 퍼의 평균 획이라는 거예요. 또는 ROE의 평균 획이라는 거예요. 가격의 평균 획이라는 걸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직도 대부분이 모른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그러니까 평균 획이 했으니까 이렇게 달랐으니까 얘가 갔다가 떨어지면 여기 평균 획이 된 겁니까? 여기가 평균 획입니까? 아니면 여기가 평균 획입니까? 어떤 게 평균 획이에요? 주가가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평균 획입니까? 평균선에 합쳐지니까 평균 획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가격으로 따진다면 여기가 올라갔으면 여기까지 떨어져야 이게 같으니까 평균 획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평균 획이라는 원래의 개념은 가치의 평균 획이지 가격의 평균 획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평균 획이 한다고 이렇게 해서 이 평균선에 가격이 다시 올라갔으면 떨어질 것이다. 이게 평균 획이다. 천만에. 이렇게 올라갔으면 여기까지 떨어져야 평균 획이가 되는 거예요. 이걸 평균 획이의 오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또 갑니다. 그러면, 자, 한국경제TV.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어. 기업의 가치가 평균 획이로 진입할 것이다. 꾸준히 들고 가라. 편견을 벗어나라. 기업의 영업이 꾸준히 내어 가치가 커지는 한 주가는 따라오게 돼 있다. 강력하게 들고 주가가 실적에 춤을 추고. 주가는 실적은 주가의 영원한 친구다. 나가지요. 오늘 어떻게 된다 모르겠는데. 계속 나갑니다. 한국경제TV. 가만 있어봐. 얘들 돈을 잘 버나봐. 잘 버나봐. 오늘도 신고가요. 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쳐다만 보고 있죠? 아, 참. 바라만 보고 있나요? 공부하러 와야 되잖아요. 와, 저게 뭡니까? 그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팔고사고 했나요? 사기만 했어, 사기만. 그죠? 사기만 했어. 올라가잖아요. 또 이게 뭐예요? 대한전선. 싸다고 죽어라 들어가죠, 여러분들. 전문가님 주가가 너무 싸요. 싼 게 비지적인지도 모르고 싼 거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돈도 못 버는 기업에 기업의 가치는 보지도 않고 주가만 보고 싸다는 이유로다가 매수해. 그러니까 더 떨어지고 감자당하고 또 감자당하고 5대1 감자 또 5대1 감자. 여러분 깡통으로 가죠. 재무 분석 없이 매수하면 감자나 상패되는 거예요. 주가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사게 되면 10중 8구는 감자 아니면 깡통입니다. 그래서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는 거예요. 수많은 종목이 난리가 났죠. 3부 이의신청 세화
여기 또 이시정, 우리 좀 우리 유료원이 들고 왔어. 새와 아이 뭐 그죠? 정지 뭐 이거 먹으려고 샀죠? 그랬더니 맞대. 이거 먹으려고 사니까 기업의 가치를 평가 안 해보니까 영업이 맨날 적자, 그죠? ROE 까먹고 이의신청 오면 뭐 할 거예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르죠. 우리 의료원님, 전문가님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압니까? 이의신청이 받아주면 간신 살아났다가 안 받아주면 어떡해요? 상장 폐지되면 정리매매하고 끝나겠죠. 그 왜 이런 거를 사야, 그러니까, 아, 또, 왜 사냐고 또 얘기하지 말래요. 우리 저기 회원님, 무료 회원님. 이거 산 거 사람 스트레스 받는다고. 자, 그러면 더 좋은 종목을 사내는 거예요. 돈을 잘 버는 기업을 사내는 거예요. 돈을 못 버는 기업을 사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영업이익을 한 푼도 못 내잖아요. 그죠? 제가 왜 휠라큐리를 그렇게 붙들고 가라. 한국경제TV를 한번 보자고요. 왜 저렇게 나가냐고요. 영업이익 내는 거 봐봐요. 에? 돈을 잘 벌잖아요. 잘 보니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가는 기업의 가치에 수렴하고 실적은 주가를 춤추게 만든다. 진짜로 주가는 실적이 주가를 춤추게 만들잖아요. 자, 얘는 뭐예요? 주가는 실적을, 실적이 주가를 춤추게 만드나? 아, 이거 먹으려고? 이거 먹으려고 그랬다고 어떻게 해요? 난 태어나자마자, 신규 상장용 태어나자마자, 한번 꽃도 한번 제대로 못 펴보고 끝나버렸어. 알려줬죠. 신규 상장 종목. 시초가를 깨면 일단 튀고 봐라. 도망가라. 그럼 죽어라 사지. 부기부기님, 어서오세요. 그죠? 이거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물려버린 거예요. 참, 무섭죠? 그래서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고 해도 사람들은 안 하지요. 자, 시장의 흐름보다 중요한 것은 개별 종목의 추세를 따르는 것이 좋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때 매스컴에서 나온 주가, 그죠? 자체 전망보다는 돈이 증가와 감소, 기업의 실적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여러분이 주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 주가 상승은 주식시장의 실적 호전, 금리 인하,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유동성 증가, 이런 경제적인 흐름에 대한 배경을 여러분은 보는 것은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지 않죠. 그럼 여러분이 매매 원칙을 정했다면 매일 반복해서 숙지하는 것은 왜요? 자꾸 잊어버려요. 제 방에서도 공부하고 나서도 돌아서서 3개월 지나고 나면 싹 까먹습니다. 원칙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실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매일 반복해야 돼요. 그 내용을 숙지해야 된다고요. 왜? 까먹기 때문에. 그래서 세종대왕이 뭐라고 그래요? 백독 백습인이더라. 저는 세종대왕 그 일대기를 한번 읽어보고 진짜 놀랬던 것은 책 한 권을 1200번을 읽었다는 사실. 거기서 쟤는 기저 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그 순간 보는 순간, 야,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손해를 보고 있는 투자자라면 종잣돈이 늘어난다고 해서 결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래요? 고수는 예측으로 수익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들만의 확고한 매매 원칙이 있는 거예요. 시장에 순응하는 자세, 위험관리에 기반한 자금 전략, 이 모든 것을 가능히 하고는 자기 투자 마인드, 이런 것이 확실히 가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 가지고 가니까 흔들려서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잘 들고 가야 되는데 들고 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댕강 잘라버려요. 아예 더 이상 못 올라갈 거라고 자기가 판단해버리고 잘라버려요. 그래서 마음이 훈련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훈련도 받고 그래서 최소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심리적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인드가 강해지고 내가 인내할 수 있고 좋은 기업을 믿음으로 들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야 큰 수익이 나는 거거든. 여러분이 어떻든 간에 텐베거를 한번 먹어보면 텐베거가 뭔지 알게 되고 시세의 원리를 한 방에 깨우쳐요. 근데 그걸 못해본 사람들은
다 결국은 중도의 포기예요. 역으로 이렇게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예.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또 제가 얘기했다고 해서 제가 뭐 공부를 뭐 탁월하게 잘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100점을 마저 본 사람은 100점 맞는 게 쉬워요. 100점을 못 맞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100점은 너무 어려워서 못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아이들을 가르쳐봐서 아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쳐보면 100점을 못 맞으면 아이 대본에 무슨 말을 하냐 하면 나는 100점 못 맞아요. 머리가 나빠서 안 돼요. 대본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멋진 말 있잖아요. 정주영 회장님이. 해보기나 했어?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죠. 해보기나 했냐 이거예요. 해보지도 않았거든.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되죠. 애들이 자신감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100점을 맞아보는 애가 저번에 오자마자 드디어 제가 해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니까 100점이 나왔어요. 해냈어요. 인생에도 자신감이 생기겠죠. 지난번에 우리 유려원 자기 중학교 자녀가 있는데 맨날 80점대 맞았다가 이 백독백습의 방법을 알려줬더니 몇 점을 맞았냐 하면 영어만 하나 틀리고 국어, 수학, 영어 세 과목 중에서 100점이 두 개 나오고 한 개 왔더니 학교 갔다 오더니 애가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자기 아빠한테 내가 드디어 예?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다고 100번 달라지는 겁니다. 주식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수백 프로 내본 사람은 수백 프로 내는 방법을 알아요. 그걸 못 내보는 사람은 매일 단타 먹다가 끝나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는데요. 그건 여러분이 경험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존 템플턴은 뭐라고 그러냐면 개별 종목의 가치를 판단해 매수하고 시장 흐름이나 경제 전망에 좌우되지 말라. 그죠?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이 주식시장의 흐름을 결정짓는 것이지 그 역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추세란 도대체 뭐냐? 추세란 주가가 상승이든 하락이든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놈은 더 올라가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올라가기 때문에 함부로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지는 종목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추세에 순응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변하지 않는 건 늘 주가는 추세를 만들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우리는 예측하는 방법도 없어요. 다만 가는 방법은 가는 대로 여러분이 무르듯이 가면 큰 수익은 더 커지고 손실은 더 커지니까 손실을 줄이고 가는 놈에다가 더 타야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려가는 종목에다가 더 타려고 하죠. 그걸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자꾸만 내려가는 종목에 더 사서 그래서 투자에서 가장 나쁜 방법이 뭐냐? 내려가는 종목에 더 사는 방법이 제일 나쁜 거예요. 유명한 지금 명인들이 하나같이 니콜라스 다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죠? 윌리엄 온이라든지 버나드 바쿠르다든지 제시 리버모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올라가는 종목에 추가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지 내려가는 종목에 추가하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 하나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거꾸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돈 버는 방법을 계속 알려주는데도 사람들은 자꾸 뒤로 가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본전만 오면 자르려고 그러는데요. 본전 오면 더 사야 된다고 그러면 도망가요. 그러니까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아유, 전문가니, 아유, 3년 만에 본전 왔으니까 이제 아주 머리가 지나려고 그래요. 아, 이제 속 좀 시원해요, 자르니까. 참, 아, 또 저 사람은 또 돈을 또 못 벌겠군. 그 생각만 드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이성적 또는 비이성적으로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다. 이 성질을 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안 팔어.
더갈 때까지 안 팔어. 그것을 안다면 미리 겁먹을 필요도 없이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 말고 시세에 순응해서 추세를 따라가는 매매를 하라. 그렇게 하는데 쉽지는 않다더라. 또 투자자 자신들은 큰 수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라는 막연한 생각에 추세를 이탈해서 주가가 3분의 1 하락하는데도 무조건 장기 투자라고 익절하지 않고 우기는 겁니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니까 너무너무 고평가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막연한 희망으로다가 아니에요, 사면 더 올라갈 거예요. 아니야, 사면 내가 팔면 올라갈까 봐 내가 못 팔지요. 내가 파는 순간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올라가면 내가 속상해서 잠을 못 잘 겁니다. 그러니까 못 팔고 내려가는 종목은 죽어라 붙들고 올라가는 종목은 다시 떨어질까 봐 얼른 팔아버리고 돈이 안 되더라. 정말 중요한, 그죠? 그럼 이런 결과를 볼 때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만들지 못했으니까 그죠? 마지연한 투자자니까 매일 여기저기 가서 그죠? 무료방송 기웃대고 저기 가서 기웃대니까 내가 내 원칙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자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금 관리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매일 지는 게임만 한 거예요. 어쩌면 추세라는 것은 여러분이 버블을 먹고 나오는 게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분석 기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신만의 투자 철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추세 매물을 해도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끊임없는 기업의 가치가 아직 고평가가 아니라면 때로는 추세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강력히 보유했을 때 1000% 권하고 1650%를 들고 가게 만든 거예요. 그것은 경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주는 겁니다. 이해가나요? 볼까요? 한국캐피탈도 여지 오늘 떠나갔나요? 개별 종목이 우상해야 한다면 추세를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추세에 순응하라는 거예요.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부실 종목이 아니라면 가는 추세 방향으로 그냥 강력 보유하라. 강력 보유하라. 모르겠습니다. 한국캐피탈. 야, 잘 가고 있냐? 예,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 어이, 벌써 몇십%야. 전문가님, 지금 들어가도 좋은 종목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꼭 있어요. 아, 2000개 종목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요? 그 중에서 좋은 종목을 마음대로 골라서 살 수 있는데 꼭 부실 종목 사갖고 들어오죠. 그죠? 맞아. 모르니까. 그죠? 모르니까. 에코마케팅. 전주투자님 좋아요? 안 팔았겠지? 또 팔았나? 단기 이익이라고 팔지 마라. 큰 수익을 먹을 때는 우상향 추세를 따라 강력 보유하라. 더 이상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착각 중에 대단한 착각이다. 그냥 추세에 순응하라. 뭘 더 이상 안 간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생각이지. 그죠? 신나지요? 안 팔어. 그죠? 안 팔어. 추세에 순응하라도 아직도 추세 이탈이라고 믿지 마라. 그죠? 추세선을 마음 놓고 거봐라. 갈 때까지 가보자. 연결했으면 쉽사리 매도할 수 없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 너무 많이 갔어. 너무 많이 갔어. 무서워. 그래서 시장에서는 뭘 하지 않아야 돼요? 시장에서는 희망적인 상상은 금물이다. 무슨 얘기예요? 주시장은 법칙에 따라 움직이죠. 그 법칙이 뭐예요? 시장 자신이에요.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투자자는 시장이 생각하는 방식처럼 생각하고 시장이 행동하는 방식처럼 행동하면 돼요. 그런데 자꾸만 자기 생각을 앞서죠. 자기 생각을 앞세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신의 생각을 버리라는 말이 있죠. 이것이 올바른 자금 관리, 포지션 관리, 나가 위험 관리를 위해서 출발점이 돼야 되는데 실패하는 투자자들은 거꾸로 시장이 자신들처럼 생각하고 자신들처럼 행동하고 오해하고 내가 샀으니까 올라갈 거야. 그리고
희망이 잔뜩 부풀어서 상상하는 거야말로 실패하는 투자자의 대표적인 잘못이다. 아,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데, 아, 전문가님 내가 팔면 올라오면 어떡해. 내가 파는 순간 주가가 반등하면 어떡하냐고요. 이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 이유는 뭘까요?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세절리님, 처음 보시는 분인데 어서 오세요. 그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주가가 왜 떨어지는지 이해가 안 가고, 왜 사지 말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 섞인 즐거운 환상은 순식간에 여러분을 물거품을 만들어주고 더 떨어져 버리죠. 아우, 우량주 장대음봉에 매수하라? 아,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떨어져. 그 다음날도 또 떨어져. 전문가님, 어떡해? 우리 의료원이 사지 말라고 그랬지요. 장대음봉에 사라고? 아직 쌍코피가 덜 터져서 그렇구만. 그래서 진짜 사봤더니, 전문가님, 진짜 쌍코피 났어요. 사지 말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내가 장대음봉에 매수했거든요. 역시 확률적으로 안 좋네요. 전문가님 장대양봉 사나요? 둘 다 사지 마세요. 깎아주면 사지 뭐, 안 깎아주면 안 사면 되지. 이러면은 뭐라 그러죠? 몰래 사보지. 몰래 샀다가 이제 뭐죠? 쌍코피 나면 그때서야, 아, 전문가님 잘못했어. 시키는 대로 할 걸 괜히 사가지고 터졌습니다. 에? 이거 보여줄까? 아휴. 그때 우리 플론트니 무료 방송 너무 많이 가르쳐 주는데요. 아, 쌍코피 났다. 사지 말라 그랬죠. 그랬더니, 아, 그러게나 말이에요. 사지 말라 그랬죠. 뭐, 우리 양주 장대음봉에 산다?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 아이고, 죽겠네. 전문가님, 사지 말라 때 사지 말았어. 아, 이게 또 장대음봉 딱 싸다고 얼른 들어가서요. 그죠? 얼른 들어가서 합니다. 아이고, 우량주니까 장대음봉에 얼른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참, 어떻게? 참, 그 다음에 또 올라가니까, 전문가님 잘 샀습니다. 어제 제가 장대음봉 나오는 거 보고 바닥에서 매수했거든요. 잘했나요? 내일 봅시다. 우리 이런데 내일 봅시다. 어떻게 됐어요? 어쩌고저쩌고, 어떻게 됐나? 아니, 그 다음날 올라가는 척 하더니, 아니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가는 척하더니 그 다음날 또 떨어지. 두두두두두두두 떨어져. 아이고, 잘못 샀습니다. 전문가님 쌍코피 났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사지 말라고 그랬죠. 아이, 그러기나 말이야. 그러기나 말이야. 아휴, 장대양봉 산다? 아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쫓아가 샀죠. 그랬더니 떨어졌어. 아이, 전문가님 어떡해요? 손절해야 되나요? 사지 말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깎아주면 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또 손절했습니다. 그럼 누구 줘라고? 예, 증권사 줘라고 또 손절하죠. 여러분 맨날 그러다가 그저 매수해서 올라가면 매수하고 그저 떨어지면 손절하고 그러니까 9억을 날리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가만히 있어서 사서 그죠? 아니 여기다 그냥 가만히 사서 그냥 그죠? 9억을 여기다 사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야, 385%? 9억이면 얼마야? 300%만 해도 27억을 벌었는데, 아휴, 가서 맨날 손절하다가 깡통났대. 전문가님, 손절이 정답이 아니네요. 누가 정답이라고 그랬나요? 깡통났어요. 9억 갖고 손절하다가. 아이고, 우리 유런도 최근에 와서, 전문가님 나 7,500 잃었어요. 속상해 죽겠어요. 이제부터 잘하면 되죠. 좋은 종목 사세요.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돈 벌어주잖아요. 왜 가서 손절을 해요? 부실 기업을 안 사면 되지. 참,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즐거운 환상, 그것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승 추세는 저항선이 없고 하락 추세는 지지선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떨어질 땐 더 떨어지고 올라갈 땐 더 올라가는 전문가라면 자신의 생각이 잘못될 때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금방 알아요. 대책을 마련하고 시작하거든.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현실에서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기대와 희망을 갖고 절대로 못 팔아요. 우리요, 합리적인 사고를 희망찬 기대가 여러분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아우, 떨어졌어. 아이고, 어떻게 저거. 더 떨어질 것 같아. 더 떨어질 것 같아. 아이, 잘라야 되나. 손절해야 되나. 손절, 무슨 손절. 아, 이거 신세계에서도 그랬어요. 제가 우리 유리원 사줬을 때, 여기 지금 와서 들고 있는 사람, 우리 유리원이 있으니까. 대본에 잘라버려요. 안 간다고. 이거 추천이 여기 처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별로 떨어진 것 같지 않죠? 볼까요? 이게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여기서 산 거예요. 간다! 매수하자! 아, 떨어졌어. 전문가님 팔까요? 손절할까요? 뭔 손절? 비중시켰죠? 분할 매수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팔지 마세요. 이제 삽니다. 매수. 아, 또 삽니다. 그렇죠? 또 매수. 언제요? 또 매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수, 매수. 전문가님, 나 더 살까요? 여기 와서 지금. 여기 와서. 아, 전문가님 더 살까요? 더 살까요? 잘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아, 배운 대로 하면 되지. 더 샀습니다. 원, 투, 쓰리. 뭐야, 이거? 또 사고. 어떻게 됐어요? 아이씨. 이게 뭐예요? 수익이 커졌지. 커졌잖아요. 돈 버는 비결이잖아요. 뭘 팔았나요? 돈만 벌고 있지. 여러분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뭐야? 시장 반응 부정하는 것. 자신의 정보망을 신뢰하면서 어떠한 다른 사람의 얘기는 안 듣죠. 여러분이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어떤 다른 전문가의 말은 안 듣죠. 여러분이 대통령이 여러분한테 말하면 대통령은 말을 듣지만 템플턴이 얘기하면 안 듣습니다. 두 번째, 매수하겠다는 자신의 생각을 다시 재확인해봐라. 자신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건 뭐를? 희망으로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뭐로 해야 돼요? 여러분이 숫자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반발할 거예요. 그러면 숫자로 증명하는 건 뭘로 봐요? 재무제표 본지 볼 게 없어요. 여러분이 기업을 탐방하면 사장님이 우리 기업은 이렇게 됩니다 다 가르쳐줍니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탐방하기도. 그럼 여러분 믿을 게 뭐가 돼요? 차트만 믿을까요? 저 기업이 돈을 잘 버는지 믿어봐야 될까요? 돈을 못 벌면 안 사. 너나 사. 나 안 사면 되지. 세 번째, 사람들은 현실과 반대 방향으로 희망하고 심지어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죠. 시장은 결코 여러분이 희망하는 대로 움직여주질 않아요. 그래서 시장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움직여서 랜덤워크, 술 취한 사람처럼 간다고 그러죠. 시장은 자신만의 논리가 있어요. 투자자가 아무리 시장 움직이면서 시장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읽어내는 게 중요한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투자 자금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은 투자자의 분석이 잘못되었나라고 시장이 말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본전을 찾아야 되니까 죽어도 못 파는 거죠. 왜 저게 떨어지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분석조차도 안 해요. 그저 주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떨어지겠지. 왜 내가 손절하면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손절하진 이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봐요.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매수 매도를 일주일에 두 번씩만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주일에 두 번 매수 매도를 했을 때 1년 동안 매수 1억을 들고 1년 동안 매수 매도만 하면 수익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여러분의 돈이 얼마큼 줄어들까요? 자그마치 수수료와 세금 합쳐서 얼마죠? 5,400만 원이 날아갑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나.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수익을 못 내면 수수료로 스물스물, 요즘에는 뭐 영원히 없대는데, 영원히 영원이라는데, 그런 증권사도 있더라고요. 영원히 영원. 그럼 세금만 낸다는 거잖아요. 그죠? 수수료는 영원히. 그러면 뭘로 그런 거기는 돈을 볼까요? 여러분의 신용? 그죠? 여러분의 대출로 돈을 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뭐예요? 예, 내가 뭘 잘못하는지를 분석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투자자가 바라는 방향이건 반대 방향이든 시장에서 주가가 움직이면 투자자는 무엇보다 먼저 현재 가격이라면 수익을 확정할 것인지 손실을 줄일 것인지 여러분이 결정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자,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다시 떨어졌습니다. 이 떨어졌는데 이 자리가 이제 판단하는 방법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 기업을 아무리 분석해봐도 이 자리가 8자리라. 자, 이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전문가님 나는 더 이상 이 기업을 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잘라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나는 다시 사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종목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설사 손실이 나도 안 잘라야 되는 거예요. 뭐야? 아, 그런 방법이 있어요? 당연하죠. 여러분이 손실이 났다고 가정하자고요. 근데 이 기업을 들어가서 분석해보니까 돈을 너무 잘 벌어. 그럼 자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안 잘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르죠? 그럼 안 자르는 이유는 뭐예요? 기업을 믿은 거죠. 그죠? 그거는 뭐예요? 기업에 대한 신뢰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뭐 시장이 많이 조정했네요. 그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갈 때 여러분은 이기는 투자가 된다는 건 뭐죠? 이기는 투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 나 이 종목은 기업이 너무 좋아서 팔 이유가 없어. 지금이라도 나 이 기업은 사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그러면 이 기업을 안 팔아야 되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러면서도 쉬운 거예요. 자, 황금주라고 예 이걸 여러분이 사신 사람들도 있더라고. 희망만 거 뭐 이거 300만 원 간다? 얼마 간다? 차트를 보면 매도할 자리인데도 계속해서 들고 가다가 쌍코피. 이거는 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거 300만 원 간다고 샀어요. 오뚝이죠? 제가 팔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 우량주라고 들고 가는데 고생 좀 할 거리요. 여기서 엄청나게 올라가는 종목을 여러분이 이게 148만원인데 이게 300만원 두 배로 가려면 300만원이 가야 되잖아요. 300만원이 가는 게 쉬울까요? 떨어질 확률이 더 쉬울까요? 떨어질 확률이 쉽죠. 그러면 안 사야 되는데도 여기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점에서 매수하고 300만원 갈 거라고 매수하는 경우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죠. 희망의 내리막길 가서 지금은 손실이 많이 커졌죠. 나에다 2천만원 물방했습니다. 아이고 저거 큰일 났다. 고생한다. 큰 수익이 났으니 그죠? 기업의 펀더멘털을 보고서 어떻게 하면 매도 사이에 나가서 꾸준히 매도하라고 못 해도 못해요. 우량주라고 무조건적인 보유는 바람직하지 않고 큰 손실을 볼 수 있거나 기회비용을 다 전부 날려버리 기회비용을 다 날려버리는데 여기 붙들고 있어요. 죽어도 한국전력이 어떻게나 매도사인 나갔습니다. 그러나 수십 프로씩 손실 나갖고 들고 있어요. 템플턴이 뭐라 그래. 죽어도 매수하지 마라. 힘들다. 실적 부진이 간다. 왜 그랬을까요? 너 실적 부진으로 간다. 어디서부터 이게 지금 얼마 떨어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석탄이 LNG 가스로 변하고 또 뭐죠? 이젠 또 태양광 한다고 거기다 그냥 돈을 그냥 막 들이퍼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또 부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그랬더니 여기서 빨리 도망가라고 했더니 죽어라 들고 오는 거예요. 50% 손실, 30% 손실 막 들고 와요. 아직도 여기에 못 삽니까? 실적이 부진해서 못 간다니까. 사지 말라고 그래서 자꾸 들고 와요. 산다니까요. 우량주라고. 좋은 종목을 매수했다면 느긋해져요. 좋은 종목이라는 게 아니 뭘까? 뭘까? 우량주라고 무조건 좋은 종목일까요?
아니잖아요. 좋은 종목이라는 것은 기업이 폭발적으로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에요. 초보 투자자들은 전문가가 투자의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죠. 전문가님 100% 아닌가요? 100%요? 아, 그러면 왜 여러분들한테 종목 추천하고 있어요? 자기가 주식 사서 떼부자가 되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단기의 주가 방향을 전부 맞출 수 있다면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건 점쟁이죠. 못 맞히는 겁니다. 그게 옳은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주가 상승은 수급의 절대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서도 올라가고 실적이 부진해서도 올라갈 수는 있어요. 단기에는. 그러나 반대로 실적이 나빠서 올라가지 못하고 실적이 좋아서도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를 또 보게 되죠. 그래서 단기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상승 시에 실적 좋은 기업이 순가치의 주가가 수렴하기 때문에 우량 종목을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가는 것이 확률적으로 유리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전문가님 예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외 있는 얘기를 해야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외 없는 규칙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그러나 원래 뭐죠? 정석으로 가는 길은 원칙을 정해서 가는 거죠. 원칙이 맞고 그 다음에 예외는 나중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공무원 같은 데 가서 일을 하거나 공무원이 뭐라고 그러죠? 저놈은 원칙주의자들. 원칙쟁이. 아이고 저놈은 법칙쟁이. 원칙쟁이들. 아이고 예외조항은 적용하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절대로 안 움직이려고 그러죠. 아 내가 뭐 잘못될 일이 있어? 예외조항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해줬습니다. 그러면 참 좋은데 예외는 볼 생각도 안 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공무원 가가지고. 자 이거 그러면 원칙 말고 분명히 예외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예외조항에 따라서 설치 저기 결정해서 뭐죠? 회신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니까요. 얘기도 못하게 해요. 왜? 그거 했다가 또 문책당할까봐 예외는 아예 적용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대부분의 대중들은 그래서 시장의 장기적인 안성이나 그러면 또 예외적인 걸 뒤따 강조하게 되면 뭐예요? 원칙이 무너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딱 규칙이 정해져서 A 플러스 A, 뭐 1 플러스 1은 2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의 사고를 유연하게 가져야 되는 거죠. 그죠? 대부분의 대중들은 시장의 장기적인 안정성이나 합리성을 생각하면 행동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주가의 단기적인 움직임만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하락하면 불안하고 처분하고 상승하면 도로 떨어서 이로는 낸 수익을 잃어버릴까봐 겁내서 빨리 처분하고 그러는 거예요. 3년에서 5년 들고 가라면 못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전문가들이. 그런 사람이 있남. 투자자가 3년에서 5년 들고 갈 사람이 있남. 대본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역시 5% 안에 드는 사람만 있다. 부자는 5% 사람들만 그게 보는 거. 어떤 뭐 저기는 뭐 이 매일 그죠? 조금 있다가요. 그래서 종목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끊임없이 분석을 가는 것이 좋아요. 그죠? 예. 네. 그러면 한번 보시죠. 이게 뭐예요? 좋은 종목이요. 아까 했죠 이거. 자. 그 다음에 좋은 종목은 느긋해진다. 저 봐요. 느긋해지니까. 삼양식품 지금까지 안 팔았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수익만 커지고 있어요. 뭐 했나요? 어제 그렇지 않아도 전문가님 큰일 났어요. 아 저기 뭐 회장님이 또 횡령해가지고 예 큰일 날 것 같다는데요. 아 뉴스가 나왔어요. 아침에 확 떨어졌습니다. 확 떨어져. 아유, 그거 걱정하지 마. 나온 얘기 또 써먹고 또 써먹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쟤네들 쇼하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쭉 꼬리 올리면서 올리더니. 어제 또 올리나. 오늘 또 뭐야.
안 빠지죠. 그럼 지금까지 들고 있는데 뭐 손실 본 게 뭐 있어요? 그냥 들고 그냥 수익 내서 갖고 가는데. 참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 하죠. 이게 또 뭐예요? 그린앤사에서 아까 봤죠 계좌 100몇 프로 수익 나서 가만히 있잖아. 네가 갈 때까지 내가 가볼게. 까짓거 뭐 두려울 게 뭐 있어. 그죠? 마음 내놓고 그냥 간다. 그냥 세상 갈 때까지 주가는 갈 때까지 우리는 에? 그냥 가겠습니다. 뭐가 걱정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갈 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주가는 지 갈 길을 가니까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갔습니다. 아프리카 TV죠.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제 유튜브를 본 사람이면 요걸 샀을 거예요. 여기서 제가 추천했거든요. 유튜브에다가 뭐라고? 깎아주면 사보세요. 깎아주면 신고 깔랐네. 조정할 땐 더 사세요. 여기도 더 샀지요. 또 샀습니다. 더 샀습니다. 역사적 고점을 넘어갔네. 아, 수익만 커졌구나. 여러분이 이렇게 가는 거. 좋은 종목을 사서 꾸준히 갈 때 여러분의 수익은 커지더라. 정말 커지죠. 안 커지나요? 오늘은 뭐가 이렇게 올라갔냐 또. 아이, 오늘은 차차차가 그냥 전부 다 그냥 차차차가 그냥 신났네. 나 차차차 샀다 1번, 나 못 샀다 2번 한번 눌러보시죠. 차차차 샀나요? 1번. 부기부기님 우리 유료원이니까 얘기가 안 되고 그죠? 차차차 산 사람 1번, 나 안 샀습니다 2번 한번 눌러보시죠. 종목을 모르면 또 이걸 못 사는 거예요. 아주 너무 멋지잖아요. 여기저기 다 날아가네. 오늘은 차차차가 시장은 빠지는데 전부 차차차만 가. 아, 정말이요? 예. 네. 정말이라니까요. 저거 그죠? 유리원 우리 유리원들이 사 갖고 있으니까 신나게 가잖아요. 차차차. 아우, 차차차. 현대모비스. 차차차. 그죠? 아이고, 겸하냐. 한온 시스템. 차차차. 다 나가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아, 전문가님 안 가가지고 산업 시스템 자를까요? 대본이. 아, 자르긴 뭘 잘라. 좋은 종목 그냥 들고 가면 돼. 또 올라와서 신고 깔았어요. 이런 게 이제 미치는 거죠. 잘랐으면 이제, 하, 내가 후회돼. 만두도 간다. 군만두인지 찐만두인지 자고 가죠. 여러분이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돼요. 만두. 그죠? 아우,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죠? 여러분이 제가 사죠. 더 사, 더 사. 그죠? 더 사. 그죠? 이, 뭔 신나는 거지, 오늘. 남들은 시장 떨어서 아우성이라는데, 그냥, 들고 있는 건 또 올라갔네. 저건 누군지 몰라. 그죠? 자, 그러면, 또 갑니다. 오늘 차차차가 여러분을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 미국에서 차가 잘 팔리나? 그죠? 여기서 추매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어떤 종목에 살아? 바닥을 찾지 말고 강한 종목에 투자하라. 아유, 전무관님, 나 그것이 무서워서 못해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다 같은 말이에요.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르고 희망의 내리막을 타고 내려간다. 자꾸 본전 찾으라고 희망의 내리막길을 가죠. 투자에서는 테마를 형성할 때는 어떤 종목이 동일한 재료로 군을 이루면서 가죠. 그게 바로 뭐냐면 어팡이라는 거예요. 섹터 지수를 이용해서 주가는 동반 상승, 동반 하락하는데 증권주 외에는 동반 상승, 동반 하락 안 합니다. 업황을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겁니다. 기업 분석에 능력이 없는 분은 절대로 테마주와 동전주를 투자해서는 안 된다. 팔지 않을 종목을 매수하라는 거예요. 테마주를 매수해서 적당히 수익력을 나오겠다. 고수를 이용하겠다? 사실은 쉽지 않죠. 아마추어가 이창호의 바둑내기를 이기겠다고 하는 거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이 이 센돌이하고 바둑 넣어서 이길 자신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떠넘겨주고 나오겠다고요? 쉬워요, 어려워? 어렵잖아요. 그것이 뭐다? 앵커링 효과라는 거예요. 하락하는 종목을 매수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떨어지는 원인을 찾아보고 원인이 해결될 때까지는 사서는 절대로 안 된다. 고점 대비 지금의 가격이 싸다는 논리로 주식해서 주식을 사게 되면 여러분은 너무 손실이 커져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적자 나는 기업의 주식을 매수해서 안 된다. 엑스원에서 그러죠. 3년 연속 적자 기업 매수를 금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요. 2000개 종목 중 굳이 유보율이 마이너스고 3년 연속 적자 기업을 샀다가 감자당하고 깡통당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래도 사잖아요. 급등 나가니까.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사요. 차라리 추세가 살아있는 정배열 종목을 매수해서 추세가 하락 시에 매도하는 방법만으로 돈을 벌 수 있는데 여러분은 급등 나가는 걸 좋아해서 부실주가 저 밑에서 바닥에서 그냥 급등 나가면 좋아하고 쫓아가서 사고 그러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거예요. 아, 정말입니까? 예, 전사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좋은 기업을 선택해서 시간의 힘을 믿고 기다리는 투자를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유료원들한테 끊임없이 하는 것은 복수계좌나 자녀계좌를 만들려고 합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성인자녀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걱정 없이 자녀를 경제적 자유인으로 만들고 싶다면 지금 당장 뭘 해야 돼요? 증권계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해서 자녀한테 2천만 원어치 주식을 사줘요. 미성년이면. 성년이면 5천만 원 사줘요. 그러면 그 자녀는 경제적 자유를 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단, 기업이 영업이익이 폭발하는 기업을 매수해주라. 그러면 분명히 아니, 한전이 돈을 못 버는데 왜 한전을 살라고 그러는 거죠? 제가 분명히 했잖아요. 경제적 자유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돈 버는 기업에다가 자녀 계좌를 만들어주고 가만히 있어봐. 우리 자녀는 어려서 저것뿐이 없어요. 뭔데요? 세뱃돈. 아, 세뱃돈 펀드 가입하지 말고 여러분이 좋은 종목에다가 묻어두면 그 자녀가 그 돈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되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자녀한테 여러분이 주식을 권할 수 없다면, 9살짜리 자녀한테 주식을 권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주식 투자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야. 아유, 정말이 무섭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어린 자녀한테 주식을 설명할 수 없다면 여러분 주식을 살 수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 자녀가 주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 주식 사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히려 깡통나는 게 아니라 돈을 더 많이 벌죠. 부자가 되죠. 그죠?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렇게 안 하지요. 월봉의 힘을 믿고 장기보유로 부자대회를 합류하자. 아, 정말 무섭네요. 우리는 월봉을 잘 안 보고 주로 주봉을 많이 봅니다. 아, 2010년에 투자해서 내가 지금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1000%가 넘는데 얼마나 좋아. 아휴, 그냥 지금 어떻게 됐나요? 볼까요? 야, 내가 우리 자녀한테 2천만 원 줄 거, 10년 있다가 줄 거 미리 주지 뭐. 2009년에 그냥 에라 모르겠다. 우리 자녀가 이쁘니까 내가 2천만 원 그냥 저축해서 그냥 넘겨줄 생각하고 저축 하나 해놓지 뭐. 10년 전에 이 주식을 사가지고요. 자녀한테 2천만 원 사주고 가만히 있어요. 아, 증여세도 안 내. 10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우와, 끔찍이야. 어떤 끔찍이? 2280%대. 아니, 그러면 2천만 원이면 도대체 얼마 된 거야? 에? 2천만 원이면 4억 4천이에요?
야, 너 장가 갈돈 하나 맨 데가 내가 만들었지. 너 장가 갈 생각 있지? 또 시집 갈 거지? 알았어. 내가 주식 사서 시집 갈 미천 만들어 줄게. 2천만 원딱 해도 사놓고 그냥, 아니, 10년 딱 했더니 세상에 4억 4천이 됐대. 어휴. 증여세? 한 푼도 안 내네. 이야, 대박 아니야. 실제로 셀트리온을 2008년에 공사 대금으로 1,600을 받았는데요. 주식을 할지는 모르는데요. 그 10년을 들고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1,600만 사는 게 4억이 됐어요. 에이, 그걸 믿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우리 유료원의 삼촌이야. 공사, 셀트리온에 공사해주고, 예? 공사해주고, 어다가 그냥 묻었, 그냥 주식을 모르니까 공사 대금으로 주식을 주더래요. 돈을 안 주고. 아니, 뭐, 이따 회사가 됐나. 어째 1,600만 원뭐안 써도 그만이고 주식에다 주니까 그냥 내비뒀대요. 아, 이게 여기까지 얼마 갔어, 이거. 아휴, 끔찍해. 1,495%. 그래서 실제로 돈을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대박 좋습니다. 우리 삼촌은요. 그래서 뭔데, 주식을 주자도 몰라요. 그냥 공사대금 그 인테리어 해주는데 회사에서 돈을 안 주고 주식으로 주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뭐, 내가 돈쓸 일은 물론 없지만, 그래서 그냥 1,600만 원어치 주식을 받았는데, 그게 대박을 친 거예요. 지난번에 올랐을 때 4억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니 얼마나 좋아. 근데 나는 왜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아, 본인은 8949에서 안 됐지. 그랬더니, 맞아요. 그러고 있어. 맞아요. 자기는 열심히 8949 했으니까 안 됐고, 삼촌은 주식을 모르니까 그냥 주식으로 줬으니까 그냥 애 10년이고 뭐 묻어뒀겠다. 그냥 가만히 들고 갔대요. 그랬더니 그게 엄청난 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들고 갈수 있어요? 그러면 부자 됩니다. 그냥 부자 되죠. 예, 네, 부자 되는데, 안 해요. 어떤 분이 우리 의원도 5억을 갖다 날, 거다 갖다 1억을 몰빵, 5억을 몰빵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몰빵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에 나눠서. 그럼 5억을 한 종목에 1억씩만 담으면 되잖아요. 그죠? 1억, 5억 들고 있으니까 다섯 종목 사는데, 한 종목에 1억씩 담을 때 한꺼번에 1억을 왕창 들지 말고 분할 매수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1억씩 담았습니다. 그럼 얼마나 편할까요? 좋은 종목 샀으니까. 지가 알아서 돈 벌어주잖아요. 여러분이 뭐 신경 써요? 신경 쓸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업이 꾸준히 실적만 개선되는지, 나쁜 일을 하는지 그것만 보면 되잖아요. 그것이 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안 해요, 근데. 아, 누가 또 나가는데? 누가? 아, 또, 여러분들 또, 가만 있어봐. 전문가님 그러지 말고. 무료 추천주 주세요. 지난번에 오자마자. 무료 추천주 주세요. 무료 추천주.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줘요? 부기부기님, 어떡할까요? 줄까요? 말까요? 우리가 아주 좋은 종목 골랜 거를 줄까요? 줘요? 주라는데요. 아주 좋은 종목 산게 있는데, 이제 별로 올라가지도 않고, 너무너무 좋은 종목이야. 사보세요. 아, 오늘도 잘 나가죠. 플루언트님 샀겠지, 그죠? 아, 우리는 뭐다 사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뭐 사보세요. 좋습니다. 나무랄 데 없는 좋은 기업이다. 그냥 묻어두고 가라. 지난번에 제가 상하프론테크 사도 좋고, 파트너 깎아주면 사도 좋고, 요놈 사도 좋고, 이제 자동차가 나가니까 또 나가게 생겼네. 너무너무 좋은 기업입니다. 정말 저평가 종목입니다. 수익 가치로 보나, 성장 가치로 보나, 자산 가치로 보나, 좋은 종목입니다. 그렇다고 질르지만 마시고. 들고 가보시죠. 이제.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데요. 여기까지 하면은 여러분이 저 궁금한 종목을 오늘은 진단을 좀더 많이 하고 조금 여유가 할까? 공부하러 오시려면 예. 진짜 공부. 이거 봐봐요. 고용이 이렇게 들고 왔으면 장기로 추세만 들고 가면 여러분이 부자가 됐겠죠. 뭐 팔고 사고 했어요. 얘는 뭐예요? 다 나와. 꾸준히 가잖아요. 다 나오라니까. 제가 여기서 사주면서 계속 다 나와. 300%가 넘게 나간 거예요. 근데 안 팔았어요. 아직도 매도 사인이 없어요. 진짜 그래요. 어떻게 해요? 다 나와. 우리 일한테 다 나오라니까. 제발. 아, 다 나와. 이거 다 나와. 이렇게 나왔어요. 팔기를 해 뭐래요. 아, 저 정도면 더 사. 저 정도면 더 사. 전문가님 더 살까요? 추가 매수해도 괜찮나요? 더 사. 아유, 전문가님 떨어졌어요. 또 사. 올라갈 때또 사. 올라갈 때또 사. 또 나왔어. 아까 봤죠? 다 나와.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다 나오라니까요. 그죠?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요. 250% 막. 300%가 넘었어요. 근데 팔지 못하게 하잖아요. 누가? 템플턴이. 다 나오라니까, 그지? 다 나와. 뭘 안 나오냐? 그죠? 아, 주가는 더 간다. 아, 주가는 진짜 더 가네요. 아주 신나네요. 그죠? 또다 나와도 가고. 또 누구예요? 대웅제약. 이게 뭐, 미국에서 FDA에서 뭐, 판매 허가 나왔다고 그래갖고, 보톡스류. 보톡스가 계속해서 실적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서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나갔는지. 대웅제약이 그죠? 여러분이 주식 투자하는 방법을 원한다면 맨날 홀로서기 못하고 그냥 끙끙끙끙 아는 거예요. 다 대웅제약. 잘하고 있죠? 실적이 이번에 아마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엔텍 너무 무셔갖고. 아휴, 제가 뭐, 장난이 아닙니다, 코엔텍. 아휴, 너무 무섭습니다. 자, 점점 더 가니까, 아이, 우리 유료원들은 더 사세요, 그랬는데, 어때요? 더 사세요. 누가, 아이고, 좋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살걸. 전문가님 좋다고 그랬는데, 이걸 안 샀지, 뭐야. 대원산업. 아, 이걸 더 살걸, 그죠? 훌런트님 더 살걸. 이럴 줄 알았으면 전문가님 얘기할 때더 살걸, 그죠? 아, 참 좋은 종목입니다. 자, 이제 궁금한 거 질문해 주시고요. 좋은 종목을 들고 가면 여러분의 부자가 되죠. 확실히.